환자분은 2022년 1월 외상에 의한 비골신경 손상으로 비골신경 봉합술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우측 조카수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왼쪽 발목에서는 정상 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발가락 움직임. 내원 당일 환자분의 오른쪽 비골신경 초음파 영상입니다. 손상이 있었던 부위보다 약간 더 상부의 모습인데요. 비골두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비골신경 음영이 정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조금씩 아래로 내려 손상이 있었던 부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골신경의 음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다가갔을 때 비골신경이 부어 있고 봉합수술의 흔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른쪽과 왼쪽의 비골신경의 모습을 비교한 것인데요. 정상인 왼쪽 신경에 비해 오른쪽 비골신경은 상당히 부어 있고 남아있는 신경 조직 역시 균질성이 매우 감소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치밀한 조직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죠. 환자분의 치료 영상입니다. 비골두와 부어있는 비골신경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 안쪽에 봉합수술에 의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하부에 주사바늘이 도달한 모습입니다. 환자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약물을 주입합니다. 주변 조직이 팽창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이 큰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신경 재생이 일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과 선생님들께서 봉합수술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서 하실 일은 내원치료와 함께 자가전기치료, 운동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발목 위로 힘을 줘보고요. 그다음 힘 빼보고. 자, 위쪽으로 힘, 힘, 힘. 네. 발가락. 힘을 줄때 발목에 네. 그 발목에 힘이 근력이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힘 주면은 당겨지는 느낌. 당겨지는 느낌. 그러니까 관절 운동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1단계의 근력인데 이제 1단계의 근력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발목이 약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중력에 버티는 것은 이제 보통 앉아가지고 발목을 들었을 때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다시 자, 당겨보고 위쪽으로 그래요. 네. 내려보고 힘을 빼고 다시. 자, 발목을 위로 당겨보려고. 그렇죠. 힘 빼고. 자, 발을 무릎 펴지 말고 그 상태에서 자, 올려보려고. 발목 위로 당겨보세요. 네, 아래로, 네, 다시 위쪽으로. 네, 좋아요. 발목을 약간 옆으로 들어보려고 해볼까요? 네, 아래로 내리고 다시 들어보고. 힘을 완전히 빼고 다시 한번 당겨볼까요? 네, 발목을 위로 당겨볼까요? 내려보고 다시 위로. 환자분의 발목 근력이 중력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3단계 초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들어볼까요? 이와 같은 대기 한번 근력으로 가보세요. 회복되면 보행 시 발을 바닥에 끄는 증상이 사라지게 그래, 됩니다. 전에는 이제 완전히 끌었는데. 환자분께서는 신경이 진격해지는 손상을 당한 것에 비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신경 절단을 완벽하게 봉합한 미세수술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손상 초기에 신경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면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가 전기 치료와 운동 치료를 한 환자분의 노력과 인내심을 들수 있습니다. 근육은 신경으로부터 영양소와 전기 신호를 받고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과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